다음 사연도 하나 볼 텐데 이거는 사실 제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어 고민인 김승희 씨. 단단한 근육 미남으로 거듭나고자 근육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1번 역기들기, 2번 수영, 3번 스쿼트, 4번 런지.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지? 우선 씨? 정답은 네. 1번이죠. 1번. 왜냐하면 남자라면 중량식을 해줘야 돼요. 아. 근력 운동이라면 역기들기 정도는 해줘야죠. 아, 남자의 세계를 네.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남자라면 모름지기 하체. 하체. 아. 하체가 탄탄해야 돼서 스쿼트를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수영하니까 싶은데 왜냐면 수영장 가면 수영하는 분들이 몸이 탄탄하고 좋던데. 뭐 수영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수영장 가서. 네? 정말. 아닌가요? 아닌가요?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모두가 이제 근력 운동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나이 드실수록 이게 힘을 쓰는 운동, 힘 쓰는 근력 운동보다 버티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버티는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량 기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몸을 이용한,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거나 런지를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사실은 우리 김성희 아나운서께서 매일 운동을 자주 이렇게 하시는데도 네. 근육이 잘 안 붙는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근력 운동에는 과부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무게를 들으면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기고 회복되면서 초과 성장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비대해지거든요. 이럴 때 생기는 속근이 근육이 이제 속근이라는 건데 부피도 크고 면적도 넓으니 속근이 생기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고 우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펜처럼 이렇게 아무 부담도 없이 들었다 놨다를 하게 되면 예. 아무리 오래 해도 근육이 비대거나 우람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게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근육을 형성시키는 단백질 같은 식품을 이렇게 섭취를 적정하게 하시면서 하셔야만 근육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영상 먼저 보시죠. 스쿼트가 근육 키우는데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80 가까이 된 남편이 요즘 다리 근육 만든다고 매일 스쿼트를 30개씩 하는데요. 아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니 너무 불안해 보여요. 저러다 무릎이라도 다친 건 아닐까 너무 걱정됩니다. 아, 저희 남편에게 만든 스쿼트는 없나요? 사실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스쿼트가 좋다 이런 거지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기도 해요. 맞아요. 무릎 아프다, 무릎 후들거린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앞으로 모시고 점검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스쿼트 네. 한번 배워보실까요? 후들거리는 사람 네. 대표로 제가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스쿼트 할 때 잘못된 자세를 관찰할 때는요. 예.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펴잖아요. 네. 한번 구부렸다 예. 폈다 해보실까요? 스쿼트는 이거지. 네, 무릎이 11자로 잘 내려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저는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네, 심하게 또 바깥쪽으로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되면 반월판 연골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무릎의 정렬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뒤에 보시면 밴드가 있어요. 밴드를, 네. 밴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밴드. 네. 줄넘기 하듯이 양쪽 끝을 손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가볍게 잡고. 네, 그 상태에서 발을 네. 골반보다 넓게 벌리신 다음에 발끝은 30도 정도 바깥쪽으로 약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밟아요, 이렇게. 약간.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네. X자를 만들 거예요. 네. 종아리 뒤쪽으로 X자로 밴드를 교차시키시고요. 교차. 한번 꼬아라. 예. 네. 그 다음에 앞쪽으로 X자로 교차를 시킵니다. 이렇게 꽁꽁 묶듯이 사람을 네, 묶듯이 하는데 네. 이걸 막 무릎이 모아지지 않게 11자를 유지를 하세요. 11자를. 네, 그다음에 의자가 뒤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네. 네.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세요. 이 상태로 네, 하다가 이렇게. 엉덩이가 의자에 닿았죠? 터치만 하고 일어나시면 일어나.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오면서 터치만 하고 내려? 일어나시면 바로? 돼요. 이렇게. 네. 이게 효과가 뭐냐면 네. 내려가면서 우리 엉덩이 옆쪽을 만져보면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약간 볼록볼록한 네, 느낌이 나요. 네. 이게 대퇴근막장근 중둔근입니다. 오.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네. 이 밴드를 이용해서 11자 정렬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안 벌어지죠? 무릎은 안 아파요, 일단. 안 벌어져요. 네, 제가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 지금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시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안정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와. 근데 의자가 조금 뒤에 있어서 네. 엉덩이를 너무 내미시는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앉아보실까요? 내미지 말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터치하고 바로 일어나시면 바로 일어나고. 네. 오, 자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황인선 씨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선신 네,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운동으로 잘... 단련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지 네. 동작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런지. 네, 런지. 네, 런지 동작은 네. 자, 뒤로 오셔서 이제 아, 밴드를 풀까요? 놓고, 네, 네. 밴드를 네. 풀어주시고, 네, 옆에다 놓으신 다음에, 네. 자, 런지 동작은 의자가 있으면, 네. 오른쪽 발을 의자 다리 옆에 이렇게 붙이세요. 네. 아, 의자에 딱 붙이는 거예요? 네, 옆에 이렇게 붙이시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붙이시고, 발을 뒤로 넓게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90도가 네. 되도록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아, 이렇게. 무릎이 바닥에 닿진 않아요. 아. 자, 의자 잡고 천천히 몸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요. 네. 다시 내려갔다가 후. 올라가시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의자 때문에 무릎이 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를 들면 의자가 막아 주는 네. 거구나. 이렇게 씨도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아나운서님도 네.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앉아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님은 제가 평소 자세를 눈여겨 보았는데요. 네. 허리를 너무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과해요, 내려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예. 아랫배 힘을 더 주시고 네. 허리를 최대한 덜 꺾을 수 있도록 무릎을 구부리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아, 반듯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반듯하게 네. 내려가려고. 아, 여기가 네, 엄청 달라진다. 네, 허리를 펴보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네, 굉장히 네. 안정적이세요. 아. 저도 이게 너무 꺾어지지 않게 딱 반듯하게 네.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바른 이렇게. 자세를 너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맞아, 맞아. 신전 자세가 된 거예요. 맞아, 맞아. 제가 노력하거든요. 네. 네. 군대나 경찰 그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세가 조금 많이 나와요. 과하게 너무 연습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네. 무릎이 안정감이 있게 아, 운동을 네. 하실 수 있어요. 오, 좋네요. 여기, 네. 여기에 힘이 딱 확실히 들어가고. 들어가요, 확실히 좋네요. 오, 조금 아픈 네. 느낌 덜 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무릎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하나도 네. 안 아프고.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네, 잘 배웠습니다. 자리를 모실게요. 아유, 몸을 지우까지 아주 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승희 아나운서 자세가 막. 바로바로 바로 좋아지는 걸 보니까 네.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취월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하시고요. 네. 자,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볼까요?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나허리 씨.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쿠션이 깔린 평지길, 2번 언덕길, 3번 내리막길. 어떤 길일까요, 황희선 씨? 당연히 쿠션이 깔린 평지길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즘 한강이나 뭐 둘레길 같은 게 보면은 평지로 잘 맞아, 맞아, 폭신폭신하게 네. 허리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평지로 가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좀 쿠션 감을 좀 살려줘야 된다. 오 네. 교수님, 정답일까요? 예, 정답은 이번에 네.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이요? 네. 언덕길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비탈진 언덕길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어떤 척추 질환이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디스크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를 펴고 걷는 것이 좋기 네. 때문에 물론 평지 걷기도 괜찮습니다만 내리막길을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걷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신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상체를 약간 숙이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비탈진 길을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궁극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이 척추를 붙잡고 있는 그 중심 근육, 코어 네. 근육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요부 안정화 운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